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출연하고 있는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금요일 밤인데 어떻게 불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평선에 의한 실전 매매 차트 교육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저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 매매 기법 수렴과 발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것들인데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조금 많이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평선 매매 기법 이평선 매매 기법은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5일선과 20일선 딱 두 개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평선 매매 기법 자 5일선과 20일선을 딱 활용하는 이 방법에 관해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렴과 발산 뒤에 나올 5일선 기법과 20일선 기법 해서 오늘 총 3개의 이평선 매매 기법을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렴과 발산이든 5일선 기법이든 21선 기법이든 사실은 한 개입니다. 뭐냐면 이평선을 활용을 한 매매 기법이다. 그렇죠? 이평선을 활용을 한 매매 기법이고요. 이평선을 딱 두 개만 활용을 합니다. 5일선하고 21선 딱 두 개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자 수렴은 뭐예요?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가격에서 힘이 모이고 발산은 뭡니까? 퍼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퍼뜨리는 거죠. 어느 한 지점에서 힘이 모이고 이걸 분산을 하는 걸 발산을 하는 거에 바로 수렴과 발산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평선 매매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5일선과 20일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 두 개를 활용을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과 20일선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일단은 볼게요. 골든 크로스라는 건 뭡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자, 5일선과 21선은 항상 가격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5일선이고요. 21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5일선과 21선은요 가격 변동이 항상 일어나면서 5일선이 위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하고 21선이 위로 가기도 하고 밑으로 가기도 하면서 항상 수렴과 발산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21선 5일선 매매 기법 기존의 제 매매 기법 중에 5일선과 21선 매매 기법이 있죠 여러분? 기존의 5일선 21선 매매 기법에 장점을 완벽히 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히. 그래서 입절은 길게, 손절은 짧게 라는 손익비의 장점을 구현한 가장 이상적인 매매 기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가장 매매에 있어서 이상적인 매매 기법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항상 추구하시는 매매는 어떤 매매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입니다. 이거를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거를 원하시죠? 고점 매도입니다. 고점 매도. 이 차트에서 보는 이 고점에 매도를 해서 어떤 이 저점까지 여기가 저점이네요.
이 저점까지 추세를 길게 가져가서 매매를 하는 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저점 매수입니다. 예를 들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털고, 저점에서 사서 뭡니까? 고점에서 털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털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털고, 또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털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고점에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요. 연속적으로 이런 수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매매는 뭐죠? 이상적인 매매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이 매매법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은 맞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이런 고점에서 매도를 칠 수는 있어요. 운이 좋아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사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여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 기법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항상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보시라고 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데드 크로스로 넘어옵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로 넘어오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타점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다음 봉 종가에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서 쭉, 그렇죠? 자, 타점을 한번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타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수렴과 발산으로 만든 타점은 여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밑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 가장 이상적인 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좋지만 이거는 실현 불가능이라고 보면 실현 가능한, 그렇죠? 실현 가능한 곳은 어디냐? 우리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때 과연 실현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냐? 바로 수렴과 발산 지점,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의 지점이다. 자, 다시 보면 여기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고 여기까지 일단 흘러가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섹션을 또 나누면 이렇게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는 이 음봉의 종가진입. 그렇죠? 자, 이 섹션을 보시면 이 봉, 이 캔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서 매수 진입. 자, 1번, 2번, 3번, 4번 섹션이라고 보시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지점의 타점. 그 지점의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쭉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여기까지 가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 이 지점. 타점을 일단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섹션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장 이상적이다. 단, 실현 불가능. 실현 가능한 곳은 바로 여기죠.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 자,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현 불가능.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해서 쭉.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간은 어딘가요? 매도 타점 잡을 때. 여기겠죠? 여기나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나 여기인데, 자, 여기는 뭐예요? 실현 불가능. 그래서 어딥니까? 매도 차점 여기다 잡을 수 있죠. 데드 크로스 나오는 그 봉, 종가, 여기에서 잡아서 쭉. 그렇죠? 자,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는 고점 매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렇죠? 저점 매수. 자, 어떻게 됩니까? 실현 불가능이다. 하지만, 수렴과 발산에 의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의한 수렴과 발산에 의한 타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타점 잡히고요. 자, 여기는 실현 불가능. 여기 타점 잡히고요. 여기는 실현 불가능. 어딥니까? 여기 타점 잡힙니다. 여기 타점 잡히면서 뭐예요? 수익으로 끌고 내려올 수가 있죠. 네. 자, 수렴과 발산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타점. 타점에 최근접한 타점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타점에 최근접한 타점의 비법이다. 라고 제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평선 매매 기법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렇죠? 수렴과 발산. 그래서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점이 될 것이고 여기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이 타점. 그렇죠? 여기 횡보 박스 된 다음에 뭡니까? 횡보 박스 된 다음에 자,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타점. 이 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 크게 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된다. 물론 이제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 거래 시간, 그리고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터졌는가 안 터졌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를 하고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데드크로스 후에 큰 추세 이것들을 보시면 수렴과 발산에 의한 이런 기법이 수렴과 발산에 의한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 기법이고 여러분들 그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되는지는 일단은 자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21선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추세 법는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시 해드리면 그럼 추세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어디에서 털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21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을 보실 때는 5일선을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21선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잖아요, 데드크로스에서. 그럼 뭡니까? 21선 종가 이탈 시, 21선 종가 이탈 시에 청산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다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동 익절을 해놓으시면 자동 익절을 뭐 20틱이든 50틱이든 100틱이든지 간에 자동 익절을 해놓으시면 자동적으로 익절이 나갈 것이고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방법, 나는 그래도 추세를 굉장히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팁? 21선 이탈 시 종가상입니다, 여러분. 종가상 21선 이탈 시에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는 방법. 자, 21선 이탈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21선 이탈이면 여기죠? 여기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청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도 타점을 여기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렇죠? 데드크로스 나오는 그 봉의 종가 진입. 타점을 여기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자동 익절로 여기까지 익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동 익절이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뭡니까? 본청에 걸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본청에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자동이탈 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이탈 다음에는 21선 이탈 시 뭐가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시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는 방법. 청산 타참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뭡니까? 자동이탈 시에 청산. 두 번째는 뭐예요? 21선 이탈 시에 청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산 라인 잡아드렸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청산 라인 어떻게 잡아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매도 진입, 그죠? 매도 진입. 매도 진입. 첫 번째, 자동이탈로 여러분들이 청산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종가상 21선 이탈.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밑골이 있는 이 양봉 캔들. 여기에서 청산.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수익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자동이탈, 두 번째 21선 이탈 시에 종가 청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5일선 기법인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수렴과 발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수렴과 발산은 이평선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평선 매매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 5일선 기법, 조금 이따 말씀드린 21선 기법이 있는데, 수렴과 발산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한 기법이다 라고 하면, 자, 5일선 기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5일선 기법은 5일선을 이용한 이평선 매매 기법이고, 21선 기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21선을 이용한 뭐예요? 매매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상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5일선 기법입니다. 매수편인데요. 5일선 기법 매수 매도, 21선 기법도 뭐예요? 매수 매도가 있겠죠? 자,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합니다. 제2평선 매매 기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5일선과 21선을 딱 두 개, 한 가지씩 딱 두 개만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5일선, 뭐 7일선 쓰시는 분도 있고요. 21선, 뭐 11선도 있죠. 그 다음에 61선, 121선, 241선 등등 이평선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단 뭐가 좀 많아지나요? 우리가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경우의 수. 해외 선물은 현물 주식보다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진짜로 실전 매매를 할 때는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확률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진 않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요. 그럼 뭡니까? 매매 타이밍. 우리가 일단은 매매를 하는 이유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약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자, 매수잖아요. 매수. 자, 매수면은 뭐랑 연결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중에 뭐랑 연결이 돼야 되죠? 매수니까 골든 크로스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매도면은 데드 크로스랑 연결이 되는 거고. 자, 매수니까 여러분 양봉 음봉을 따졌을 때 뭐랑 어울립니까? 양봉 음봉을 따졌을 때 양봉에 어울리죠? 양봉에. 그렇죠? 예. 양봉에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5일선 기법 매수편에서는 골든 크로스와 양봉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도편이 또 있겠죠, 여러분? 매도편이. 매도편에서는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데드 크로스와 뭡니까? 음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자,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원칙, 정배열이죠, 골든 크로스. 5일선, 21선 딱 두 개만 활용하고, 자, 매수 쪽이기 때문에 뭡니까? 양봉, 음봉, 양봉. 양봉이 나와야 되고, 이 양봉이 5일선 기법이니까 뭐예요? 5일선을 터치해야 된다. 5일선을 터치했을 때 이 양봉의 종가에 진입한다. 오케이? 자, 종가 기준 추세는 그러면, 그리고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일선 혹은 21선, 5일선 혹은 21선. 5일선 안에 위에 있을 때는 뭐예요? 홀딩.
5일선을 종가상 5일선 이탈하면 뭡니까? 청산. 물론 5일선 기법이라고 해서 이 추세나 청산을 무조건 5일선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평선을 두 개 쓰죠. 5일선 혹은 21선에서 여러분들이 추세 판단하셔서 청산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5일선 기법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일단 횡보예요. 횡보. 횡보 빡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선물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주식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선물은 속도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속도와 방향. 그리고 주식은 뭐가 중요하나요? 주식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과 물량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고 얼마나 물량 확보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선물은 뭐예요? 속도 그리고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방향만 따라가면 뭐예요? 이게 수익이죠. 그리고 속도가 붙지 않으면 횡보 박스를 치면서 손절 컷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선물은 뭐다? 속도와 방향이다. 주식은 뭐다? 가격과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서 선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선물이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적응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눈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한두 달이면 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와 방향이 선물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횡보 박스예요. 그럼 뭐예요?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자, 5일선 매매 기법. 5일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배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캔들이 5일선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캔들의 종가 진입. 자, 여기 보시면 부합하죠? 정배열입니다. 5일선 터치했고 5일선에 종가 진입해서 수익을 쭉 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못 들어갔다, 내가 놓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놓쳤어요. 그럼 뭡니까? 쭉 따라가 보세요. 이 캔들이 뭐예요? 정배열의 5일선 터치, 종가 진입. 여기에서 매수 종가 진입해서 쭉 뻗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놓쳤다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놓쳤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도 보이세요? 여기도 정배열의 5일선 터치 양봉 해서 쭉 가는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산은, 자, 우리가 진입 그리고 청산을 논할 때, 자, 5일선 매매 기법은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진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가상으로 5일선이나 21선 이탈 시에 여러분들이 청산하시면 된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 지점이 뭡니까? 여기죠. 자, 여기에서 청산. 자, 진입, 청산. 아, 저는요, 21선까지 보렵니다 라고 하면 21선 종가상 이탈되는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종가입니다, 여러분. 종가. 이런 꼬리들이 아니에요. 종가상 21선 이탈지점 여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첫 번째는 5일선에서 청산, 두 번째는 21선에서 청산.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20틱이든 30틱이든 자동 익절.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진입 청산은 잡으시면 됩니다. 진입점은 양봉의 매수 종가. 그렇죠? 청산은 뭐예요? 51선, 21선 이탈. 혹은 뭐예요? 자동 익절로 청산하시면 아주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자, 매수편 로직 하나 더 보면요, 여러분.
자, 5일선 기법이죠. 예, 5일선 기법이기 때문에 자, 5일선을 쭉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뭡니까? 캔들 엄청 많죠? 캔들 엄청 많으면서 뭡니까? 횡보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버리세요. 횡보 박스는. 과감히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5일선 맞으면서 양봉 종가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이것을 놓치셨다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5일선 터치, 양봉, 종가, 진입. 이 캔들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쭉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진입점, 진입은 제가 잡아드렸죠. 청산도 제가 잡아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5일선 이탈 시에.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 시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청산. 혹은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시. 여기죠? 21선 이탈 시에 청산. 혹은 뭡니까? 5일선, 21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 익절. 자동 익절. 뭐 20틱이든 30틱이든 50틱이든 여러분들이 자동 익절로 청산하시면 된다. 진입과 청산을 지금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편입니다. 매수 봤으니까 당연히 매도 봐야겠죠. 매도는 뭐예요? 매수의 반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편 보시면 똑같습니다.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한다. 딱 두 개만. 그리고 뭐예요? 자, 매수에서는 뭐가 어울렸다고요? 골든크로스와 뭡니까? 양봉이 어울렸다라고 하면 매도편에서는 뭐가 어울리겠어요? 데드크로스와 뭡니까? 음봉이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데드크로스 역배열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매도 쪽이기 때문에 양봉, 음봉, 음봉. 이 음봉이 5일선 터치. 그 다음에 종가 진입. 쉽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추세. 5일선 혹은 21선 계속 따라가면서 추세를 가시고 청산은 어디예요? 5일선 혹은 21선 이탈 시에 청산. 혹은 또 뭡니까? 자동 익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먼저 보죠. 자, 그래서 차트를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딱 보니까 그 아까 수렴과 발산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데드크로스 나오고 음봉 종가 진입.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쭉 진입탑진 이렇게 되죠. 수렴과 발산의 진입탑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진입하셔가지고 자, 수렴과 발산도 똑같습니다. 수렴과 발산도 5일선이나 21선에서 청산하시면 되는데 수렴과 발산은 굉장히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가 21선 청산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종가상으로 21선 이탈해야 돼요. 자, 종가상으로 21선 언제 이탈하나요? 이때 이탈하죠. 여기에서 청산. 이게 뭐예요? 수렴과 발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가장 극대화하고 가장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와 가장 흡사한 형태의 매수 매도 형태. 5일선 기법으로 가보겠습니다. 5일선 기법이면 뭡니까? 5일선 타고 내려오죠. 자, 데드크로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데드크로스. 5일선 터치. 음봉. 종가. 여기에서 진입. 그렇죠? 그리고 청산은 어디예요? 청산은 5일선 이탈 지점. 여기에서 바로 청산. 5일선은요. 그 다음에 뭡니까? 21선 이탈 지점. 어디죠? 아까 체크드렸던 여기죠. 21선 이탈 지점. 그래서 여기까지 쫙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뭐예요? 두 번째 자동 익절. 20틱이든 30틱이든 50틱이든 여러분들이 자동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아실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수렴과 발산 그리고 5일선 기법 21선 기법은 자 어때요 여러분? 요거는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냐? 제가 아까 타이틀이 뭐였죠? 맨 처음에 이평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이 한 개의 차트에도 이평선 매매 기법이 다 나오는 거죠. 이평선 매매 기법 제가 뭐예요? 이평선 5일선과 21선만 쓰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 기법은 수렴과 발사한 오일선 기법, 21선 기법이 하나하나 다 되돌림 현상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수렴과 발사에서 제가 이 차트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뭡니까? 횡보 박스라고 치고 오일선 기법 적용해 볼까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서 그냥 잡았다고 쳐요. 여기에서 진입. 오일선 기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종가상 오일선 이탈 지점. 여기죠. 여기에서 청산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 여기죠. 여기에서 청산. 자, 오일선에서 청산, 21선에서 청산. 혹은 또 뭡니까? 혹은 자동 익절. 20틱이든 50틱이든 여러분들의 자동 익절. 요렇게. 자, 보세요. 이평선 매매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차트로 오일선 기법 다 나옵니다. 수렴과 발산 다 나옵니다. 진입과 청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카드 돌려막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법 돌려막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평선 기법은 어차피 이평선에 의한 기법이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 오일선, 21선 기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얘네가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기법이 나온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선 기법 로직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오일선 기법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네. 자, 우리 그 수렴과 발산부터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데드크로스 나오죠.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여기 종가 진입할 수가 있고요.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종가상 오일선 이탈 지점 여기에서 수익 챙기시거나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 여기에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 여기 또 나오죠? 데드크로스 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가 진입 지점입니다. 진입. 그럼 뭡니까? 자동 익절 하시거나 아니면 종가상 5일선 이탈한 이 지점 혹은 종가상 21선 이탈한 이 지점에서 청산을 한다. 어차피 우린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이다. 오케이? 자, 오일선 기법이니까 매도 한번 볼게요. 매도. 매도를 보면 자, 여기에서 역배열 나온 다음에 오일선 터치하는 게 뭡니까? 여기죠. 이 캔들에서 오일선 터치합니다. 그러면 종가 진입합니다. 종가 진입해서 뭡니까?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오일선을 건드는 게 왜죠? 여기죠. 오일선 여기에서 건드렸습니다. 종가 진입해서 수익 여기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컷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컨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일선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 오일선 매매 기법과 수렴과 발산. 발산 매매 기법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21선 기법. 자, 21선 기법입니다. 매수편입니다. 오일선 기법하고 이평선 매매 기법 다 똑같아요. 자, 오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한다. 이제 여러분 조금 익으시죠? 예, 오일선하고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합니다. 자, 매수니까 뭐예요? 매수니까. 골든크로스입니까? 데드크로스입니까? 뭐예요? 골든크로스다. 매수니까. 매수 쪽이기 때문에 양봉, 음봉, 얌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양봉이 뭐를 터치해야 됩니까? 21선을 터치해야 된다. 이 양봉의 종가 진입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추세. 추세는 21선 안에 있을 때에는 계속 홀딩. 21선 이탈 시에는 청산. 이탈 시 청산.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오일선 기법은, 오일선 기법은, 자, 오일선 이탈 시 혹은 21선 이탈 시의 청산. 그렇죠? 자, 21선 기법은 뭐예요? 21선 기법은 21선 이탈 시의 청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선 기법 자체가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 기법이야, 눌림. 눌림. 자, 오일선 기법은 오일선을 타고 파바바박 가는 겁니다. 매수든지 매도든지 오일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격합니다. 격하다. 격하다. 그렇죠? 추세를 따라가는 기법이 오일선 기법이에요. 빠르게. 21선 기법은요, 추세를 따라가는데 눌림 진입하는 겁니다. 눌림 진입. 자, 눌림이 뭐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매수로 가죠. 결론적으로는 매수로 가는 건데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가는 차트 없고 무조건 이렇게 가는 차트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고. 차트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요. 이 눌러주는 이 구간이 뭐예요? 눌림이죠, 눌림. 그래서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눌림 진입. 눌림 진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추세를 가기는 가되, 정방향으로 추세를 가되 뭐예요? 눌림 진입하는 거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21선. 자, 정배열, 매수편입니다. 21선을 일단은 터치를 해야 되죠. 21선 일단 터치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종가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동 익절. 혹은 뭐예요? 종가상 21선 이탈에 청산하시고, 종가상 5일선 이탈에 청산을 하시고, 손절도 이거는 뭐예요?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매수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연히 좀 드러나죠? 자, 21선을 터치하는 양봉, 종가 진입,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진입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부분에서 일단은 진입을 하고 짧게 수익 내시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나오죠? 여기서도. 자, 21선 터치했죠? 21선 터치하고 양봉 나오고 양봉의 종가 진입. 여기가 보니까 진입 시점. 진입 시점 해서 쭉 수익 얻으시는 이런 기법. 5일선 종가일 때 뭐예요? 청산. 혹은 21선 종가상으로. 21선 종가상으로 이탈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산. 수익 후에 청산, 수익 후에 청산, 수익 후에 청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동 익절. 자동 익절을 여러분들이 걸어 두시면 여기까지 가는 거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21선 기법은 뭡니까? 21선 기법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눌림 진입이다. 눌림 진입. 눌림 진입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일선 기법이 좋나요? 21선 기법이 좋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일 우리가 틱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수렴과 발산이죠. 수렴과 발산. 당연히 수렴과 발산입니다. 왜 수렴과 발산이 틱수를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나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최적화된 기법이기 때문에 틱수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 기준으로는 21선 기법입니다. 21선 기법.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가는 가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눌림을 줘요. 눌림을 주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게 21선이에요. 21선 안에 있는 가격들은요, 항상 눌림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많이.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5일선이라고 치면, 5일선 기법은 뭐예요?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일선 기법은 급등입니다. 급등. 급락이나 급등. 급락 혹은 급등 차트에서 5일선이 위로 혹은 아래로 뻗으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업되고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급락이나 급등은 또 뭐를 동반하나요, 여러분? 어떤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럼 급락을 동반을 하고, 어떤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급등을 동반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틱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는 첫 번째는 수렴과 발산. 자, 두 번째는 21선 매매 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5일선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죠? 자, 21선 매매 기법 매도편 일단 보겠습니다. 매도편. 자, 이제 쉽죠?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데드크로스 역배열이 원칙이다. 뭐예요? 매도니까. 매도 쪽이기 때문에 양봉, 음봉, 음봉. 몇 일선 터치? 21선 터치. 어디에 진입? 21선 종가에 진입. 추세 어디까지? 21선 안까지. 청산은 언제? 21선 이탈 시.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서 이제는 머릿속에 굉장히 조금 많이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차트로 우리가 활용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일단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21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21선 일단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21선 터치하고 음봉 나왔죠? 종가 진입합니다. 종가 진입.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쭉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까지 수익을 쭉 내시면 된다. 자, 5일선 이탈 지점. 5일선 이탈 지점은 여기입니다. 자, 자동 익절이고요. 이거는 자동 익절. 5일선 이탈 지점, 여기에서 청산하시거나, 21선 이탈 지점,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그래서 자동 익절로 수익, 5일선 이탈에서 수익, 21선 이탈에서 수익.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1선 기법이 가장 두 번째로 틱수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차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뭐예요? 5일선 기법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만 가격이 더 많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21선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까? 그대로 쭉 가는 이런 모습. 그렇죠? 예, 이런 모습. 여기에서 청산을 하거나 자동 익절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일단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기법 로직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1선 기법 로직을 다시 보시면, 21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니까, 여기 데드크로스 나오고 뭡니까? 데드크로스 나오고 21선 터치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진입하면 된다. 진입해서 쭉 자동 익절로 수익을 내시거나, 아시면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지점 여기까지 보시거나,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 지점입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1번, 2번, 3번 청산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청산을 하시면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5일선보다는 21선 이탈 시에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 5일선은 사실은 너무 짧아요. 21선 기법을 쓰시기에는. 그래서 청산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법은 21선 이탈 시 종가로 이탈 시에 이렇게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 익절을 걸어 두시거나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더 보시면 횡보 박스 후에 데드 크로스 나오고 음봉이 21선 터치하면서 여기에 진입 지점 있죠? 자, 진입 하면 뭡니까? 자동 익절. 혹은 어떻게 돼요? 21선 이탈 시 익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제가 요약을 좀 간단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법을 알고 싶어 하시고,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를 줄여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평선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일단은 5일선과 21선 이거 두 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추세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충분한 기법들이 되기 때문에, 자, 이평선 매매 기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수렴과 발산, 두 번째는 뭐예요? 5일선 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21선 기법이 있다. 근데 1, 2, 3 이거 다 뭐예요? 이평선이다. 이평선 매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번갈아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실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복기하시고 계속 적용하시면 어디서나 승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수렴과 발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차트 복기하시면서 수렴과 발산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계속적으로 복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차트 복기하시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노란 톡방 제가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차트 올려주시면 제가 복기해드리고 만약에 실전 매매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진입 타점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공부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수렴과 발산은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가 명확한데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진입탑전이 여기가 맞나요? 아니면 진입탑전이 여기가 맞나요?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 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제가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니까 해답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매매 준비하시고 실전 매매 도움 많이 되시라고 제가 오늘 이평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